안녕하세요, 유동욱입니다. 먼저 올림픽 홍보대사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또 강원도와도 인연이 좀 있는데 제가 호텔킹이라는 드라마를 강원도에서 거의 한 8개월 정도 촬영했었거든요. 그때 이제 일반인들한테 공개되기 전인 스키점프장에서도 많이 촬영했었고 알펜시아에서도 촬영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홍보대사를 하는 게 더 뜻깊고 저한테는 아주 인연이 깊다고 생각합니다. 동계올림픽 뭐 당연히 잘 치루어졌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더불어서 패럴림픽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작년에 아시아 투어를 했었는데 사실 아시아권에 겨울이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이제 많은 아시아 팬들께, 아시아 분들께 동계올림픽이 좀 홍보가 되고 소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. 강원도가 이제 접근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요. 그래서 우리나라 그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도 좀 많이 갈 수 있는 그렇게 소개를 제가 좀 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천장이면 굉장히 큰 숫자인데요. 네, 사실 그 올림픽 말고 패럴림픽 티켓을 제가 구입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패럴림픽은 언제나 주목도가 떨어져서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. 근데 제가 패럴림픽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정말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받은 장면이 있는데 이건 하계 스포츠 얘긴데요. 패럴림픽 탁구 대회였는데 양쪽 팔이 없으신 분이 입에 탁구채를 물고 경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이번에 한국에서 하는 올림픽이니만큼 패럴림픽도 좀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팬들과 함께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.